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우리 감독님이 그 항상 새로운 세차용품에 국내에 없고 해외에 좀 신박한 세차용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 기준에서 좀 신기했던 아이템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오늘은 직접 감독님을 참교육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차 상태를 보시면은 비딩 상태들이 좀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넷 정도는 탈취를 완전히 해놨고 그냥 바로 아이템을 써볼게요. 아직까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차 안에다 모셔놨다고. 샴페인이요? 터트려! 뭐요? 파티요? 아니요. 세차용품. 뭐. 아주 잘하고 있어. 아니. 와, 세상에. 와, 이게 세차용품이라니까? 와, 정말. 야, 되게 이쁜데? 이봐. 오, 점성이. 오. 점성 쎄? 이거 봐. 이거 봐요. 점성이 아주. 바로 써볼게요.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아, 근데 얘가 뭐예요? 왁스야. 아, 왁스세요? 왁스야. 버킷이랑 같이 사용하는 왁스야. 코팅 카샴푸? 카샴푸가 아니야. 왁스만 기능이 있는 거야. 왁스만. 그러니까 왁스인데 물에 희석해서 쓰는. 그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이렇게 카샴푸 겸 세정 겸 코팅되는 거잖아요. 세정 없습니다. 코팅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 얼마나 제품을. 시작부터 막 흥분이 막 하지 말까? 아니야 너 뭐 하고 싶어. 너 보고 싶단 말이야. 이게 하고 싶다고 이게. 일단은 얘를 한 50ml 정도를 얘를 오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이거. 물엿인데 진짜? 오. 약간 레진 같다 레진. 한 이 정도? 얘를 쿰척쿰척 한 다음에 온전 문지르는 거예요 바로. 우와 오 링크가 났어. 신기하죠? 이게 왜 돼요? 왜 때문에? 왜 때문에? 우와. 오~ 이 정도 가지고 와야 좀 신박한 세차용품도 하는 거지 이게. 다시 저 친수 다시 해주세요. 친수? 이거 빨리 마지막 시작 찍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문대주면. 우와. 진짜 근데 링크가 생각보다 진짜 잘 일어나긴 한다. 이거 가운데 해보시? 응. 오. 느낌 좋지. 조용히 해보세요. 이거 물 한번 풀어봅시다. 신기하다. 오, 야, 신기하다. 비딩이 조금 그렇죠? 비딩이 얘는 비딩이 생기는 애가 아니에요. 생겨내는 위주로 뭐라 해야 되지? 이 시팅력 위주인가? 그치! 잠깐만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진짜요? 그리고 얘가 아직 경화가 안 됐어. 12시간 경화가 필요하네. 아 경화가 필요하구나. 원래 스펀지는 이게 도달면에 댔을 때 이렇게 뻐벅뻐벅거려요. 우리가 접시 닦을 때 뽀드득 소리 나는 것처럼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미끌미끌합니다. 약간 우유 펴바르는 느낌이랄까 약간? 이게 그리고 얘가 이거 단독 이렇게만 사용해도 되는데 코팅제들마다 유리막 코팅을 먼저 입히고 단단한 걸 입힌 다음에 그러니까 지속력이 오래 가는 걸 입히고 그다음부터 관리제 같은 걸 입혀주잖아요. 얘는 유리막 코팅처럼 먼저 입혀주네요. 습지 코팅인데도. 지속력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얼마나 가는지? 6개월간. 6개월? 우와! 이렇게 하고 6개월? 6개월간. 그리고 좀 이따 또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게 끝이 아니야. 전체 시공을 해봐야 돼. 좋아. 이 습식인데 6개월이면은 이거 혁명 아닌가? 그렇게 유리에도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는 거. 야, 유리까지? 이야. 아, 요즘 코팅제가 유리가 기본돼야지. 얼마 전에 중국에서 보면은 뭐 어디 한데, 저기 한데, 저기 한데, 막 이러잖아. 딱 도장면에만. 그렇지. 그만큼 도장면에 초점을 맞췄다. 요즘 기술력은 그거보다 한층 위라 전체 사용 가능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 얼만데? 얘 가격이 내 돈 주고 사온 게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돈 주고 사왔다며. 선물 받은 거야. 진짜 선물 받은 거야. 선물 받은 건데. 아, 선물을 받았어?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건데, 일본에서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로 더 바랬거든요. 걔 포함하면 15만원? 그러면 중국 와서 10개를 사고 남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사냐고요. 자기 차에 발라요 계속. 그러면 10개를 사고 남으면 뭐해. 싹사 이런데도 싹사. 아, 한 번 더 싹사 그냥 싹사. 유리도 그냥 싹싹싹싹싹사. 즉각 코팅 된다는 얘기지. 눈에 보이니까 재미가 있잖아. 재미가 감성이 더해지고. 삭삭삭. 우와 재밌다. 삭삭삭삭. 솔직히 코팅 카샴푸는 네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려면 스펀지를 네. 이용해서 그쵸. 세정하고 코팅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세트에 원래 어떻게 되냐면 카샴푸, 예, 그 다음 관리제가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주택에서 세차를 하잖아요. 첫 번째로 카샴푸를 쓰고 예로 발라줘서 6개월 정도 베이스를 유지시켜준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고 그 관리대 갔다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해준다. 오. 그리고 얘가 제가 이제 그 선물 주신 분의 뭔가 자랑을 먼저 듣고서 제가 그래요? 그럼 저 좀 어떻게 주시면 안 될까? 이래서 이렇게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는데 한 달 만에 일본 출시하자마자 3만 개가 팔렸대요. 그리고 이게 일본 유튜버 거를 한번 봤는데 이게 어떤 시멘트 바닥에 원액이 딱 떨어졌는데 코팅돼서 안 지워져. 아 바닥이 떨어진 게? 이게 30대 1에서 100대 1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럼 원액으로 바르면 더 좋겠다. 아니 30대 권장 사양이 30부터 시작이야. 궁금한데요? 난 안 궁금한데? 사용 방법, 권장 사용 방법대로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말 안 듣고 세차용품 사용하니까 얼룩 생겼다 뭐 했다 하는 거야. 물방울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는 비딩을 이쁘게 만들어내는 그 뭐랄까 퍼포먼스를 갖다기보다는 물을 뭉쳐서 확실히 튕겨내주는 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요즘에 일본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소수성 퍼포먼스라고 하더라고요. 소수성. 그래서 옛날에 일본 비딩들은 그냥 붙어있잖아 비딩들이. 그게 아니라 비딩 모양보다는 일단은 튕겨내는 능력으로 좀 더 중요시하고 사람들이 좀 좋아한다. 인기를 좀 만들고 있다. 뭐예요? 꺼주세요. 이게 약간 마프라 비딩 같지 않아요? 약간 유럽식. 그렇죠, 네, 유럽식 비딩. 유럽식. 뭔가 친수도 뭣도 아닌 느낌 나더라. 근데 이게 지금 유행이야.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여기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쌓이겠지만 나머지는 계속 튕겨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기도. 약간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일본 제품들이 진짜 그 비딩 모양들이 엄청 이쁘고 촘촘했었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걸 좀 좋아하지만요. 지금은 이렇게 좀씩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상처를 살짝만 내보세요. 상처? 손톱 갖다가 진짜 이렇게 한번 긁어보세요. 그래. 에? 진짜로. 아 정말 진짜로. 진짜. 이게 진짜로? 내가 진짜 신기했던 게 이거 너무 형이 갖고 오신 거랑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그게 신기해서 갖고 온 것 같다니까요? 여기가 좀 그나마 지금 어두우니까 여기가 딱 저 가운데. 아 거기 한번 긁어보세요. 카메라 좀 들고 계시고. 나 진심으로 해요. 네. 내가 대충 하는 거 오, 씨, 잠깐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개바다, 개바다. 딱 껴. 우와. 우와, 진짜 딱 꼈어. 미쳤지? 나 한 번 더 할래요. 한 번 더 해도 되잖아요? 네, 한 번 더. 제가 해볼게요, 이번에. 아, 오케이. 저 진짜 자. 뒤에 없거든요? 잃을 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잠깐만. 잡혔어요? 잡고 있어요. 와 잡혔어요 지금.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잘 안 보여. 더 잘 잡아봐. 잘 잡으면 보이는 걸 같은데. 그래 눈으로도 이렇게 잘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네 맞죠. 잡혔어? 네 잡혔어. 그래서 오늘 잡혔는데 왜 자꾸 해요? 얘를 닦으면 닦인다는 거지. 우와 진짜 닦인다 근데. 대박이죠. 오 진짜 웃어. 그러니까 얘가 진짜 신기한 게 그냥 스치는 거 정도의 스크래치는 진짜 닦으면 닦일 정도로 그러니까 스월 정도는 그만큼 잘 튕겨낸다. 아 진짜 3만 개 팔린 이유가 있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게다가 신제품이라는 거. 그게 완판이야. 그게 없어. 이야 어떻게 갖고 왔어 이거. 우리 팀을 위해서 완판이라던데 이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빨리 다음 제품도 보여줘. 이거 볼 만큼 봤어. 이제 안 궁금해. 아 왜요? 아 왜? 되게 신기한데. 진짜 와. 진짜 괜찮다니까. 오. 아이고. 끊을게요. 아. 오케이. 아. 그 일본 가정집들이. 아 안 끊었어요. 아 드라잉도 매우 쉬워진다는 거. 이게 슬립감이 좋고 정전기 발생이 없고 근데 타월까지 좋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엄청 쉬워진다. Perfect, perfect. 딱 그런 느낌이다.
차량 도장만 자, 이 뒤쪽으로 와보세요. 이 옆면을 보면 그냥 물이 있다가 슬릭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싹 하면은 보이나? 타월의 무게를 이렇게 얹었더니 떨어지면서 그냥 대버리는 거고 잔잔한데 화려하잖아 벌써. 야 어떻게 제품을 잘 가져왔다. 유리에도 뻑뻑함 없이 좀 날아가면은 진짜 슬릭감이 생긴다니까. 오, 그렇지. 오, 유리에 생기네. 그니까. 일단 저 빼가지고 자리가 꽉 찼네. 타이어도 해야 되는데 타이어도. 새 차의 완성은 타이어라. 그리고 그 이 브랜드에서 타이어 코팅지 안에 천연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어요. 반짝이는 펄이 들어가 있어. 펄이 진짜 다이아몬드 펄이. 진짜 다이아몬드. 들어봐요. 진짜 천연이래. 근데 그래서 타이어에 딱 바르면은 그 반짝반짝하는 알갱이까지 같이 묻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햇빛 받았을 때 진짜 그 드레싱된 검정색 부분하고 반짝거리는 부분하고 같이 표현이 된다. 오. 하지 말까요? 그게 말이 되나? 난 약간 여자 네일아트 보면 안에 반짝이 들어있는 네일아트 마냥. 에이 난 못 믿어. 다이아몬드를 왜 넣고 그걸 비싼 거를. 비싸겠다고 가격이. 들고 근데 얘도 유리병이네 보니까. 감성이 장난 아니야. 진짜로. 얘네 브랜드 진짜. 내가 처음에 눈에 띈 것도 그거였어. 그곳에 갔다가 딱 그 병이 술인가 아니면은 뭐 향수인가 뭔가 처음에 이랬는데 세치원품이라서 그래서 갖고 온 거야 저기. 아까 그거 어딨어? 저 술병 저거. 봐봐. 이것도 병 디자인 봐봐요. 약간 그 커피 시럽 같기도 하고 진짜 위스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병도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그래서 이쁘다니까. 이거 독보적이라니까 이거 보면. 나머지 하나는 좀 부대기인데 이것은 손이 나머지는 부대기. 천장 드라잉 안 됐어. 네. 근데 여기 지금 본네트 광 쩔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 웰룩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 진짜 근데 피막감이 장난 아닙니다. 아니 특유의 1번 광이 있다 했잖아요. 그냥 반짝만 거리는 뭐래 투명한 막만 입혀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글자글해요. 진짜 자글자글해요 지금. 바로 관리제를 써야겠다. 와 근데 진짜 쩔어. 물 묻어있는 상태인데도. 그죠? 저기 엉덩이 저쪽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아무데나 찍어. 대충 찍어도 잘 나올 것 같아. 그럼 대충 이렇게 찍어야겠다. 아니, 그렇게. 아주 훌륭합니다. 와 리플렉션도 좋다. 좋아요. 다음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빨리 보여줘. 왜 이렇게 뜸을 들여요. 아 맞다. 내가 또 숨겨놓는다고 여기다 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얘는 뭐예요? 라이젠이라는 코팅제인데 약간 일본이 격투기 쪽이 유명하잖아요. 격투기 쪽이 유명한데 거기랑 이제 콜라보해서 만든 아이템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얘도 지속력이 3개월 이상 갑니다. 오 이것도? 얘가 이제 관리제 유리막 코팅제 그 관리용으로 써도 되고 그냥 뭐 메인으로 써도 되고. 아까 그 전에 사용한 제품이 주 코팅제고 얘가 두 번째 코팅제란 거예요. 관리제라고. 아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야. 보통은 얘가 먼저 되고 그런 애들이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반대로. 물론 습식이 먼저 베이스가 되고 얘가 마무리 온 거다. 오픈이 업? 근데 부신다 나 또 이러다. 저 주세요. 제가 이런 거 또 잘하잖아. 아, 싫어 부실 것 같아. 아니 너가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할게요. 아니 돌리는 게 아니야. 이거 봐 불켜있다. 쩐다니까 진짜로. 그죠? 진짜 예쁘다. 그죠? 다시 꺼졌어. 아, 왜 꺼졌어? 아! 봐봐. 오 여기. 예쁘다. 오! 오 확 나. 오 난다 난다. 봐봐. 그지? 여기까지 나요. 냄새 좋죠? 2022년에 코팅제 냄새 중에 1등입니다 이 정도면. 이건 왁스 냄새가 아예 안 나. 원래는 약간 휘발성 냄새가 좀 강하잖아요 코팅제들이. 근데 얘는 진짜 0입니다 0. 냄새가 아예 안 나요. 아 용량은 150ml. 얘는 한 판당 한 서너 번 뿌려주고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오! 역시 약간 일본 거는 이렇게 이 작업성이 일본께 이렇게 사라지는 작업성이어야 된다고. 오! 슬리가 더 좋아야 되지. 더 좋아요. 아까 그 코팅제 있잖아요 2022. 네. 얘가 경화 시간이 안 되고 보통 이런 애들이 잘못 사용하면 그거끼리 뭉쳐요. 아, 왁스랑 코팅제들끼리 뭉치는데 그런 현상도 없어요. 얘는 진짜 봐봐. 그래? 이거 잘 살네. 알아요. 이렇게 돌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진짜 오늘 이렇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좀 물건인데?
오. 여기 트렁크 윗면하고 옆면하고 달라. 잡아야 돼, 이거. 여기 트렁크 위하고 여기 엉덩이 쪽하고. 아, 그러네.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팔로우 해서 싹 간다. 야. 좀만 기다려라. 알겠어요. 내 이동 동선에서 비켜라. 오키엄. 아, 이게 진짜 제가 그 해외 구매 이런 걸 잘 못해요. 네이버밖에 쓸 줄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정보가, 근데 일본은 더 없어. 그게 웬 줄 아세요? 왜요? 돈키호테 아세요? 그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의 오프라인에서 많이 산다 이거예요. 한 현금을 90% 이상 쓰고 그런 데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리뷰가 생각보다 인터넷에서 구매했던 리뷰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오프라인에 갔다 왔어야 돼요. 갈 거예요. 감정이 빼고. 근데 진짜 광이 두 가지 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제 느낌적인 이야기고 사실 뭐 그 제조사에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확실히 좀 다른 감이 납니다. 훨씬 더 반짝거려졌어요. 이게 솔직히 습식 코팅제만큼의 그런 슬릭함이 있진 않아요. 습식 코팅제가 슬릭함이 조금 더 좋기는 해. 그리고 관리제도 향이 조금 좋기는 한데 그닥? 아, 그리고 타이어 코팅제에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넣으니까 내가 좋다. 신박하다. 아, 맞아. 안 써볼까? 안 써볼까? 아니, 써봐야지. 해보자. 솔직히 타이어 코팅제에다 다이아몬드를 매너다. 그걸 그냥 가구기도 그냥 끼고 다닐 생각을 그러니까, 해야지. 그거 비싼 거로. 타이어 코팅제 이거 받아보면 이게 다 날아갈 텐데. 뭐가? 어? 뭐가? 그러니까. 뭘? 뭐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너밖에 없다 진짜. 네. 소주처럼 이게 좀 털어줘야 되더라고. 이게 너무 오래 놔두면 이게 좀 굳는데 안에가. 이거 한번 뜯어주세요. 아니 그래요? 아니 그 비닐루가 있어요. 아 비닐루가 있구나. 이거. 와! 야 이거. 어 잠깐만 나 뭐야? 이거 터미네이터 총 맞으면 나오는 거 알아? 그 피? 아, 피. 어, 터미네이터 피. 우와 뭐야 왜 이래?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해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이거 흘렀어. 흘렀어. 아이고 진짜. 오 기대되는데 엄청? 야 여기 진짜 반짝이야.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진짜 반짝이야. 진짜 아니 그게 그 반짝인다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 반짝임이 보인다니까? 오, 박혀있어. 박혀있어. 알맹이들이?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건 진짜 신기해. 이런 라인이 훨씬 더. 진짜 와. 그치? 야, 자. 얘는 지속력이 두 달. 응? 두 달. 오 타이어 드레싱인데 두 달. 길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여 손에 묻은 거. 오. 반짝이야 보이지? 얘를 손으로 좀 이렇게 많이 문지른 다음에 딱 봤을 때 중간중간 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뭐야? 이게 신박하다. 이거 진짜 신박하다. 이건 진짜 신박하다. 근데 난 반짝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핸드폰에 바르고 싶어. 확실히 꼬리가 길어. 그러니까 얘네가 강조하는 거는 그 소수성이라는 그 퍼포먼스요. 물고리가 엄청 깁니다. 길면서 물을 쐈을 때 계속 물길이 뭉치는 느낌을 계속 줘요. 약간 우리 그 한국의 더클래스 비딩 슈팅 느낌 납니다. 비슷하게. 딱 그런 느낌이라. 슈팅을 포기하지 않고. 비딩도 있고. 좋습니다. 써볼게요 또. 우리가 리뷰하다 보면은 외국 제품들을 하다 보면은 그 비딩이 안 예쁘다 아니면 슈팅이 진짜 어정쩡한 애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리뷰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총판분이 다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얘기를 해요. 한국형은 이렇게 비딩을 좋아한다. 땡기는 걸 좋아한다. 바꿔줘라. 그래서 한국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그 뭐랄까 엄청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항상 리뷰할 때마다 꼭 뭐랄까 우리말 100% 만족시키는 그런 코팅이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랄까 그냥
비딩의 각들도 좀 애매모호했어요. 그냥 친수형 느낌이다 이런 느낌들이 강했는데 얘는 일단은 그래도 비딩은 비딩대로 또 나와주고 튕겨주는 건 튕겨주는 대로 또 그 성능을 잘 발휘해줘요. 장점들이 잘 섞여있는데? 그러니까 딱 느낌이 딱 그거예요. 그냥 유럽형이나 미국형처럼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한 단계도 레벨업된 게 이런 제품의 느낌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사기 버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어때요 느낌? 그래서 감독님? 좋아요. 솔직히 좋아. 그쵸? 솔직히 이만큼 내가 진 거 인정할게요. 그죠? 그래, 가격대 차이도 좀 있었지만은 신박한 면에서 신박한 것도 인정. 신박한 면에서 어차피 약간 이 컨텐츠는 리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고 뭐 귀담아 듣지도 마세요. 그냥 이 제품이 진짜 재밌었어. 신박해서 오랜만에 재밌다 하는 그 새치용품이었다니까요.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 아직 너가 보여주지 않은 제품이 있다 있잖아.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말 때문에 궁금해 했었냐면은 물방울이 3D 같대요. 입체 화면 같대 진짜로. 3D?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럼 진짜 맨 밑에 면만 도장면에 딱 달라붙고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다. 오. 그 상태로 계속 굴러 떨어져 내려간대요. 가만히 있어도. 그거는 좀 사기 아닌가. 그래서 진짜? 그래서 가격이 80만 원 정도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갖고 있다니까 지금? 나도 80만 원만 쓰게 해줘봐요. 딴 거 괜찮은 거 가져. 무슨 막 티슈 막 서른 개 사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코 풀기도 티슈 서른 개 사오면은 진짜 횡령죄로 급여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 돼. 그렇게 사오면은 감독님한테 월급을 줄 게 아니라 영치금을 줄 거야. 그래도 80만 원대 나도 좀 비슷한 거 해봐서 찾아보세요. 붙여보면은... 찾아보고 이거 재밌는 게 있다면 이제는 같이 합시다. 아니야 이게 그냥 몰래 사는 게 더 재밌는 거 같아. 그치 그래야지 이제 붙여보고 그러니까요. 어떤 게 또 괜찮은지 또 계속 저도 신기한 걸 찾아볼게요. 내가 네이버에서 뒤질 수 있는 거는 다 뒤진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구독자분들 도와주세요. DM 보내서 형 이거 새치용품 이거 해외 건데 진짜 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좀 보내주세요. 제가 링크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하고 진짜 괜찮은 제품이다 하면은 바로 구매한 다음에 사용을 해보도록 그리고 할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신기한 제품 갖고 있다 그럼 잠깐 저희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값어치에 맞는 새치용품 저희가 선물로 반대로 드리면서 재밌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나 다음엔 진짜 이길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저거 나오면 나 80분짜리 할까? 기다릴까? 오케이. 1년? 1년이 무슨 일주일만 기다려. 일단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먹으러 이제 이제 밥 좀 먹으시겠네. 긴장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광대 영상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근데 나 타이어 진짜 주면 안 돼. 타이어 안 돼. 타이어는 좀 일단 회사에 뭘 자꾸 달래. 일단 회사에 좀 놔두고. 그럼 다 컨텐츠 다 끝나면 주면 안 돼. 아유 안 돼요. 그때쯤 없을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